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동전이 사라지면 대박나는 동전 시대 찾아온다. 이미 사용 희귀 동전 1만 배에서 60만 배의 가치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현금이 사라져가는 요즘 동전 문화를 보존하려 애쓰는 수집가와의 인터뷰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동전이나 지폐를 사용하지 않고 카드나 모바일 등 비현금 지급수단을 주로 사용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동전이 사라져가는 요즘에도 동전을 수집하고 우리 주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동전 수집가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동전을 수집하는 수집가는 고려조선 시대 화폐부터 현재 통용되는 한국은행 주화까지 43년 동안 우리나라의 화폐를 모아왔습니다. 수량으로는 약 70만 개 정도이고 부피로는 1톤 차량으로 두대 정도이니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벼이삭, 이순신, 다보탑 등 가장 한국적인 상징물이 그려진 우리 동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이라 말합니다. 그의 동전 사랑은 1966년 발행된 일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금같이 반짝반짝 빛나던 무궁화 동전이 너무나 예뻐서 꼭 갖고 싶었던 중학생은 어른이 되면 꼭 동전을 모으리라 다짐합니다. 심지어 신혼여행 갈때 써야 할 결혼 비용 28만 원도 수집에 사용하여 가족들의 원성을 샀다고 하니 못 말릴 열정이었습니다. 한씨가 가진 최고의 희귀품은 1982년 발행된 프루프 주화 6종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입니다. 프루프 주화란 증정용으로 특별히 무광택 처리를 한 고급 주화입니다. 2,000개 묶음이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300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 가장 귀한 동전 중 하나입니다. 이 밖에도 외환위기로 8,000개만 생산된 1998년 500원, 1만 개만 발행된 1999년 5원도 그의 주요 소장품입니다. 한 씨는 해가 갈수록 동전 유통량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합니다. 실제 한국은행에서 유통하는 금액도 줄었고, 수집가로서 헌 동전을 만나는 횟수도 점점 줄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큰 아쉬움이 든다고 합니다. 동전 유통이 줄면 수집품으로서 동전의 가치는 올라가지만, 동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영영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는 이미 피할 수 없는 미래이자 현실입니다. 은행권 및 주화의 제조 비용이 절감되고 현금 분실이나 도난 관련 강력 범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편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모바일 페이 등 비현금 지급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계층은 거래의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정전 사태 등이 발생하면 경제활동 자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현금의 유통량을 줄이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현금은 우리 곁에 필요합니다. 한 씨는 동전은 자신의 분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쉬는 시간에 했던 동전 따먹기, 동전 때문에 지인과 싸운 사연, 풀빵이나 오징어를 사 먹은 추억까지 동전 하나를 보면 떠오르는 기억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동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시중에서 보기 힘든 1원과 5원처럼 10원, 50원, 그리고 모든 주화가 결국 우리 곁에서 사라질까요? 아니면 주화만이 줄수 있는 추억과 접근성을 발판 삼아 다시 전성시대를 열수 있을까요? 현금 없는 사회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 동전의 운명은 던져졌습니다. 사용제 동전이 사라진다. 화폐 수집 가치 상승 희귀 동전 만 배에서 10만 배의 가치란 영상과 수집 한 동전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마지막 화면에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시고 유튜버 상단에 채널 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 등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